모든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음식의 원산지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태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동구청이 맛집으로 선정한 한 칼국수 전문점. 점심때만 되면 손님들이 줄지어 찾는 유명 음식점이지만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원산지를 나타낸 글자의 크기가 너무 작고 김치의 원산지를 배추와 고춧가루로 나눠 표기하지 않은 점이 위반 사항입니다.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더욱 강화돼 지난 6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음식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소, 돼지고기 구이 전문점. 김치의 원산지를 배추와 고춧가루로 나눠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치에 고춧가루도 표시하시라고요. 국내산 김치를 제공한다고 표기해 놨는데 냉장고엔 중국산 김치가 있어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저거 싱크가 나가니까 저것도 김치 용도로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맞네요. 씻는 것도 이제 된다.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자주 범하는 실수가 김치의 원산지 표기법입니다. 또 원산지를 나타내는 글자의 크기를 잘 안 보이게 작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용 닭과 돼지고기도 포장지나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여러 개의 메뉴판을 모두 새로 바꾸는 게 부담스럽다면 원산지 표시판 하나를 따로 만들어 손님들이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